네, 저는 뭐 한 문장으로 끝을 내겠습니다. 아, 예, 예, 예. 국물이 끝내줘요. 국물이 끝내줘요. 그런 얘기 있죠. 그렇죠. 그렇죠. 끝내줘요. 인생을 끝내줄 수 있어. 아, 그렇지. 끝난다, 이 문제가. 디 엔드. 국물이 끝내버린다고 합니다. 더 이상 반박할 게 있으면 얘기해. 네, 이제 얘기하겠습니다. 예, 말씀해 주시죠. 아, 예. 뭐, 석 선생님처럼 뭐 맑은 국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, 우리가 노출돼 있는데 일단 소금 안 들어가면 음식에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맛집을 자세히 보시면 소금 간 잘한 집이 맛집이지. 그렇죠. 맹맛인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선택할 수 없다면 가서 그냥 사 먹어야 된다면 보이지 않는 그 소금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소금을 많이 먹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물에 많이 녹아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니까.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소금 10g 먹었는데 5g으로 줄였더니 고혈압 약처럼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. 이런 연구 결과들이 충분히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치료하지 말고 습관 바꿔서 치료할 수 있다면 그중에 한 가지는 소금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위암이 제일 많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. 그 위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짜게 먹는 거거든요. 그 옛날에는 그 보관하려고 염장 기법을 해가지고 어디 소금 많이 넣었더니 방부제 역할을 했다. 이게 좋은데 요즘은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짜게 해서 넣고 있잖아요. 그렇네요.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. 안 맞다는 얘기고. 염장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네. 제 염장 지르는 느낌이 드네요. 네.